여장했다. 몇 터치? 동생 교복 입어봤는데 존나 크네. 오랜만에 교복을 입어보려고 했다. 뭐야 이건? 결과는 유감스러웠다. 여동생 교복이었다. 혹시나 머리를 묶어봤지만 내 교복은 아니었다. 왜 이러는 걸까요? 교복 샀는데 교복비 평가 좀. 아이비 가서 샀는데 어떤? 집에 혼자인 사람? 개새끼야. 동생분이 보셨네요. 크크. 어? 너 가입했네? 좋됐다. 이거 억하냐? 미역 유통기한 지난 거 냉장고에 박혀있길래 그냥 변기에 넣고 내렸는데 넘쳐있음 씨발. 이거 사람 불러야 되냐? 실시간 이거 억하냐? 뭐야 이건? 리모컨 여러 개인 것 같아서 세 개 합쳤는데 건전지 안 넣고 붙지. 왜 이러는 걸까요? 식당 왔는데 이 새끼 뭐냐? 아! 왜 이러고 있음? 우리도 궁금하니까 꼭 좀 물어봐줘라. 응디 개귀엽네. 크크. 피방 왔는데 이 새끼 뭐냐? 어? 옆자리 망치 들고 있다 씨발. 방금 직원 아줌마가 청소하다가 무섭게 왜 망치를 갖고 계세요? 이렇게 말하니까 까불면 한 대 치게. 이러더라. 1회만 끝내고 빨리 집 가야겠다. 잘못 건들면 레알 성수 당할 듯. 친구 이사했는데 옆집 보고 현재 멘붕 중. 뭐야 이건? 친구한테 미안한데 오늘 오전 이 사진 보고 얻은 해피에너지로 버텼다. 화나서 뒤질 것 같은데 억하냐? 까꿍. 분명 옆집에 야가다 아재 하나랑 30대 초중반 되어 보이는 여자 하나 살던데 이거 지금 문에 있던 건데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? 왜 이러는 걸까요? 테니스 연습은 다른 곳 가서 하세요. 아! 어떤 남자가 지하주차장에서 테니스공 나오는 기계 배치하고 테니스 연습함. 이거 맞냐? 우리 옆집 동신기함 물을 저렇게 복도에 내놓고 하나씩 꺼내 드시는 듯. 이거 나만 이상하냐?